감사합니다. 조약돌 사랑. 입술 좀 푸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호진 씨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우리 홍성민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들어온 분들은 많으신데 뭐라랄까 네. 댓글 올리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곤드레 만드레 우리 바코 우리 박호진 씨는 신나는 것만 하는구나. 신나는 곡을 좋아하시는구나. 아, 그렇죠? 네. 오. 신나, 곤드레, 만드레, 나는 지워버렸어. 그쵸? 그 노래잖아, 그제? 신나는 거. 아, 네. 아 좋은 얘기예요. 즐거워야 돼, 그지? 인생은 어떻게? 즐거워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우울하게 살면 안 돼, 그죠? 그래서 늘 신나는 거 좋아요. 아우, 네. 신나는 거, 네. 뭐 그런 노래도 그런 거, 이런 거. 그쵸? 신나는 거 좋은 거야. 우울하면 모두가 우울해지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신나는 걸 한번 때려주겠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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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8일 금요일 5시에 데이트 시작합니다. 여러분, 네. 벌써 20분 전에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홍 사장님, 박호진님, 우리 또 존경하는 우리 영 교수님, 아 좋아요. 입사를 풀기 위해서 리앙원스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요, 그죠? 추워도 너무 추워. 이게 뭐 어떻게 뭐 명절을 다시 보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돼? 바람을 또 너무 부니까 아 뭐 짜증나요 오늘, 그죠? 바람도 많이 불고 네, 날씨도 춥고 하니까 아 스탠레스 받아요, 그쵸? 안녕하세요 빗방울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춘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홍성민님 춘대 날씨도 꿀꿀하고 바람도 슝슝 불고 너무 추워요. 이런 날 진짜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네, 감기 한번 걸리면 안 낫습니다. 저는 코감기가 아직도 안 나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언짢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네. 가래떡을 사오러 가신다 그러더니 어때 떡볶이 떡을 사갖고 와서 난로에다 구워 먹었더니 손도 뜨겁고 짜고 아니 떡볶이가 왜 짜? 어? 아니 그 가래떡을 사면 맛있는데 떡볶이 떡을 왜 사오시는 거야? 그것도 구워 먹었어요 같이. 짜 아주 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누구라고 말 못해 내가. 저녁을 떡볶이 떡으로 때웠다고. 아이 참 잘 먹었어요, 그죠? 아 죄송해요. 뭐 500원. 아니 왜 그러죠? 홍 사장님이 사온 것도 아니면서. 네? 아니 홍 사장님이 뭐 사오셨어요? 아 왜 그러세요? 떡 안 사오셨잖아. 사오셨나 본데? 진짜? 다른 분이 사오셨는데 왜 홍 사장님이 죄송하다 그러지? 참 알 수가 없네. 자 우리 첫 곡 한번 문을 열겠습니다. 네 빗방울님. 네 빗방울님 감사합니다. 우리 네, 영 교수님께서 신청해 주신 네, 쪼약돌 사랑. 좋다. 잔잔한 잔잔한 뭐 이렇게 나가네요. 조약돌 사랑 연주해 보겠습니다. 장민씨 곡입니다. 장민 네, 조약돌 사랑. 아 짱돌 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팀 가끔 눈물이 나죠. 농현이, 우리 노프로님 안녕하세요. 아유, 야, TV 잘 보고 있어요. 아, 진짜. 잘 지내죠, 우리 노프로님. 아, 시청자들이 왜 그렇게 많아? 노프로님 좋아하는 사람 너무 많아. 아, 왜 그래? 인분이 잘생겨서 그런 거야? 아유, 뭐, 왜 그러는 거? 두 분이 아주 너무 잘해. 아유, 진짜. 반갑습니다. 응?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도 놀러 갈게요. 우리 네, 유튜브에 보면 노영현TV라고 있어요. 노영현TV 딴 것도 없어. 그냥 딱 치면 나와. 아우 구독자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을 거예요. 우리 노프로가 그죠? 젊고 잘생기고 연주 최고 대한민국. 연주 잘하고 아우 좋아요. 고맙습니다. 우리 영 교수님께서 신청해 주신 조약돌 사랑이라는 짱돌 사랑이라는 곡이 있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짱돌 사랑. 아우 고마워요. 우리 노프로 고마워요. 바쁘셔서 뭐 놀러도 못 오시지.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영 교수님께서 신청해 주신 조약돌사람 뭐 이런 걸 다 신청해 이런 노래도 아시네 영 교수님이 난 팝만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노프로님 한번 초대해야지 맛있는 거 해놓고 한번 모시겠습니다 아 보고 싶습니다 우리 젊은 분 중에서 아마 우리 노프로님이 최고 연주 잘하실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 연주자예요 젊거나 늙거나 뭐 네, 모든 걸 잘 기타도 잘 쳐 또 노래도 또 잘해 아 뭐 못하는 게 뭐예요 또 와이피도 미인이야 아 참 다른 분들이 또 미인을 또 얻는 게 아니지 미인한테 인기가 있어 또 제시도 제가 또 잘 압니다 네, 아 우리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프라님 우리 노영현 TV도 가끔씩 우리도 찾아가세요 네, 가입도 하시고 좋아요도 누르고 구독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약돈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이 노래 처음 들어보는데 장민이 되는 분이 부르셨네요 오래전에 나온 노래 같은데 완전 뽕필이네요 그래요 이륙 이분 또 96 가끔씩 눈물이 나죠? 팀? 가수가 팀이에요? 네, 우리 빗방울님께서 또 신곡을 신청해 주셨네요 가끔씩 눈물이 나죠 노래는 모르겠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서 한번 해볼게요 네, 가끔씩 눈물이 나죠 우리 빗방울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제주도에 계신 우리 빗방울님 눈물이 나요 이건 팀은 언제적 노래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자 그냥 하겠습니다 눈물이 나요
나요. 눈물이 나죠. 어떻게 이렇게 우리 빗방울님이 이렇게 좋은 곡을 어떻게 이렇게 연습도 있으신 건데. 안녕하세요 김수정님. 강남의 김수정님 안녕하세요. 김채용님 안녕하세요. 리멘시타 신청해 주셨네요. 오늘 일찍 오셨네요. 네? 퇴근하자 바로 오신 것 같은 우리 김수정님, 우리 네, 김채용님. 아 참 이름들이 너무 이렇게 이쁘세요. 다 아, 이름만 보면 영화 배우야. 수정, 채옥, 네, 그렇죠? 경성 크리처 보면 채옥이가 뭐라고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경성 크리처 요즘 예, 핫한 넷플릭스에서 보여주나? 제가 그 영화 봤거든요. 채옥의 윤채옥이 같은 이름. 최욱이는 맞아요. 성이 틀려요. 그죠? 네. 최욱이 아직 퇴근 전이에요. 회사 관둬요. 뭐 아직 퇴근 안 해요. 6시는 퇴근시켜야지. 안 시켜. 아, 5시구나. 그래요. 한 시간 더 일하시고 돈 더 많이 받고 그러시면 되지 뭐. 근데 저분이 대표인 것 같은데 돈을 누가 돈이 주고 본인이 받고 그래나? 그죠? 우와 그쵸 김수정님 본인이 대표잖아. 대표이사 그죠? 본인이 주고 본인이 받고 그러면 되지 뭐. 나도 좀 주고 그러면 안 되나? 나도 일을 늦게까지 했는데 5시 반까지 했는데 그죠? 우리 네 박호진님께서 곤두리 만들어 시켜줘서 나 숨친 것 같아. 우리 학원생님이 누구라고 말 못해요. 근데 이분이 아까 오셨는데 술이 차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떡 사러 간대. 떡. 그래서 떡 사갖고 오라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 가래떡을 안 사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떡볶이 떡을 사오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커피 안 먹는다 그랬더니 뭘 사왔는지 아세요? 우유 두 통을 사갖고 와서 큰 거. 그 내가 그거를 한 통 다 먹었어요. 한 통 다 먹었더니 이젠 오줌이 내려올 것 같아. 조금 있어. 계속 컵에다가 물 딸들지 떡볶이가 짜. 그거 먹고 우유 먹고 떡 하나 먹고 우유 먹고 떡 하나 우유를 5잔인가 먹었어요. 신우유 차라리 조금 더 주고 딸기 우유나 사오지. 아우 좀 비싸가서 딸기 우유 안 사오신 건가? 아우 진짜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그런 거 좋은데 신우유 잔뜩 먹여놓고 곤드레 만드레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요거 끝나고 우유 한 통 먹어봐요. 아 죽음이야. 거기다 짠 떡볶이 먹고 아 난로에 고 먹었어요.
호진 씨, 초장부터 이런 거 시키면 나 눈 돌아가. 아우, 곤드레 만드레 술 먹은 거 같잖아. 곤드레 만드레 아까 떡 사오신 분이 곤드레 만드레 술 드시고 오셨으니까 음주떡이야, 음주떡. 안녕하세요, 장순 사장님. 안녕하세요, 장순천 사장님. 일산대 환영입니다. 누가 일산에 기저귀 차 더 떨어 기저귀 차 기저귀 제가 엉덩이가 커서 기저귀 맞는 게 있을까 모르겠어요. 어? 엉덩이가 산만해서 우리 저 빗방울님 내 엉덩이 못 보셨잖아. 내 엉덩이가 커서 기저귀 맞는 게 없어요. 아시겠어요? 영 교수님께서 돌지 않는 풍차, 돌지 않는 풍차는 망가진 풍차죠, 뭐. 그죠? 부숴버려야 돼, 망가진 풍차. 왜? 바람 불면 쓰러질 수가 있어. 네, 문지란 씨의 돌지 않는 풍차. 리멘시타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리멘시타 우리 김채웅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채웅님께서는 봉사활동 많이 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봄서부터 봉사활동을 많이 하실 분이라 리멘시타. 아우 좋아요. 리멘시타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뭐야 뭐. 김원영이, 최미정, 이경환, 이병조, 김기철, 김병은, 안영근, 이병조. 진짜 많네. 아우 여기 어디 뭐. 기철이는 이걸 또 왜 올렸어요 여기다가. 아우 김정훈이, 이병조, 세미. 아우 많다. 네 영어로 쳐야 되겠다. 아유. 논리 끌그랬네. 리멘시타. 여기도 이렇게 많네. 아, 네. 아, 눈물 속에 꽃이라고 그러죠. 눈물. 그러니까 뭐 이게 아마 이태리 음악인데 일본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불렀죠. 리멘 눈물 속에. 이게 아마 한국에서 눈물 속에 핀 꽃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네. 눈물 속에 핀 꽃. 좋죠. 누르드브라 드로바. 누르바라브디 드드브라. 이어서 꼬리스케. 베르니쿠차. 잘한다. 베르니쿠차. 구르드브라만의 드로마 드로마라. 데스로브레. 이게 이태리. 아마 민영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죠. 루아라루아라루아라루아라루아라 뚜뚜뚜 가겠습니다. 수다 그만 떨고 자꾸 수다 떨다가 욕먹을 것 같아. 김수정님한테 눈탱이 밤탱이 맞을 것 같아가지고 가겠습니다. 리멘시타 들려드립니다.
와우, 멋진 곡 신청해 주신 우리 김척수장님 감사합니다. 리메인시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병수님 반갑습니다. 수원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써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써니님은 어디서 오신 건가? 네? 동탄에서 오셨다고요? 아우, 감사합니다, 김채우님. 네, 동탄에서 오시는 우리 써니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라 그런지 네,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네. 우리는 네, 뭐 네, 늘 오시는 분들이 오시는 게 더 반갑습니다. 아, 그렇죠? 네. 갑자기 내가 코가 왜 막히지? 날씨도 안 좋은데. 안 그래요, 장수 선장님? 장수 선장님 코가 막혀. 키가 막히는 게 아니라 코가 막혀. 막혀 죽겠어.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혹시 제가 곡을 빠뜨릴 수도 있어요. 그때는 네, 이렇게 다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노영현님은 노영현 TV 해가지고 네, 아마 대한민국 시청자가 가장 많습니다. 노영현 TV가 네, 오래됐고 방송한 지도 오래됐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연주를 네, 대한민국 최고 잘한다는 거. 우리 네, 노래도 잘해, 기타도 잘 쳐. 아, 나는 한 시간 반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노영현 씨는 세 시간을 했더구만. 돈에 눈이 머드는 거야? 돈이 돼? 네 시간, 세 시간씩, 네 시간씩. 안 돼, 나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나는 이대희하고 우리 노영현 씨 보고 내가 하는 거야, 방송을. 우리 이대희 프로가 빨리 해라 그래서 한 거야. 재밌어. 난 누구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주 그냥 늘 감사해, 우리 이대희한테. 이대희 프로한테 감사합니다. 다음은 돌지 않는 풍차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분들 만나잖아요, 그쵸? 돌지 않는 풍차. 좋다. 사랑도 했다, 미워도 했다. 그렇죠. 그러나 말은 없었다. 그래, 소낙비 내리자. 우리 학교 다닐 때 이거 참 좋아했어요, 이분 주란 씨. 그래서 내가 주란꽃도 모르는데 이분 때문에 주란꽃, 예, 꽃이 주란이, 문주란이라는 꽃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제주도에 가면 문주란꽃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해볼까요? 문주란의 돌지 않는 풍차. 네. 풍차가 망가졌다 이거지 뭐. 그렇죠? 네. 망가진 풍차는 어떻게 부숴서 떼야지.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놀지 않으면 펑차였습니다. 우유통에다 두라고요? 잘리면 일상으로 갈게요. 아, 안 잘릴 거예요. 뭐 사장이 사장을 자를 리가 없나. 김수정님, 아, 안 잘릴 거라. 지금 봤네요. 지금 우유통에 넣어서 드세요. 뭘 먹으라고요? 기적을 차라고. 아유, 나 이런. 댓글이 많이 올라와서 댓글을 다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손병수님께서 신청해 주신 무정 브루스. 아, 좋죠. 강승모의 무정 브루스. 무정은 뭐, 유정 브루스는 아는데 무정 브루스는 뭐야? 정이 없다는 거야, 뭐. 그죠? 무정 브루스. 손병수님께서 신청해 주신 무정 블루스. 모임도 1380. 일단 무정 브루스 한번 다음에 김추자의 무인도도 한번. 물을 좋아하는구나. 예? 우리 손병수님 물을 좋아해. 무정 브루스 무인도 이렇게 앞에 또 무자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유자 들어가는 것도 한번 해주세요. 선병수님께 신청해 주신 무정 블루스였습니다. 아, 오늘따라 연주가 좀 끈적인다고요? 네. 나는 네, 짠 떡볶이를 먹어서 끈적대는 거야.
떡볶이 사온 사장님들어 조청 좀 찍어 먹자니까 싫대요. 짠 거 그냥 드신 내 우유에다가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끈적댔어요 지금. 아, 나 짠 떡볶이 먹어본 게 처음이야. 아주 짭짤해. 끝이 짜. 아주 맛있었어요. 반대. 맛있었어요. 반대. 선병수님 감사합니다. 네, 혹시 제가 빠진 곡 있으면 그때 이때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야 다시 연주해 드립니다. 빠진 거는 제가 빼고 싶어서 뺀 게 아니에요. 네, 모정 브루스 감사합니다. 이은숙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자마자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네요. 부정 블루스 짱입니다. 네, 우리 손병수님께 수원에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은숙님도 네, 멋진 곡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마마의 현미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의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봉전님께서 작곡하시고 작사하신. 네, 끈적거릴 때는 쌤 배 고플 때인데 맞아요. 떡 먹고 우유만 먹었더니 배고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은 밥 심이로 산다는데 밥을 안 먹으니까 끈적대고 힘들어 죽었어요. 힘들어 뒤지겠어요. 심수영님 알잖아. 나 밥 뭐 밥 안 먹으면 끈적대는 거 눈치껏 구다냐 그냥. 밥 안 먹어도 그냥 밤 한 개 해볼게요. 끈적대고 이건 안 끈적대. 이게 스윙이라 이게 안 끈적대는데 일단은 안 끈적대 볼게요. 밤 한 개. 아, 꿈에 켜. 이런 장르를 좋아합니다. 네, 이런 스윙. 아우 좋아. 네, 우리 선이님은 그냥 눈치가 굳다냐 이런 거 다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이의 살아야 할 이유. 이영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내 친구 이영이 있었는데 그 이영이가 그 이영이가 아니겠죠? 그쵸? 그 이영이가 그 내가 아는 이영이가 아니겠죠? 아, 감사합니다, 선임님. 네. 다음은 네, 아, 멀리 수원에서 제주도보다 가까운 수원에서 신청해 주시는
손병수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네. 무인도, 제주도 아니고 거제도 아니고 네. 진도 아니고 무인도, 사람이 안 사는 사람이 안 사는 데 누가 가봤나 보지? 무인도. 얼마 전 TV 보니까요 무인도를 사가지고요 거기서 혼자 살더라고요. 전기도 안 들어와. 예. 네.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거기서 집 져놓고, 근데 집 져놓은 건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살다가 나갔어요. 사람들이 이제 예, 뭐 힘드니까 다 무치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쌈직하게 사가지고요 섬에서 혼자 살아. 예. 바다에서 막 이거 그 뭐 따개비, 따개비 이런 거 따가지고 또 뭐 낚시를 캐가지고 막 어? 또 뭐 그 어디에 뻘에 가서 뭐 이렇게 캐가지고 이렇게 먹고 사는데 아 나름 재밌더라고요. 또 빗물 받아가지고 물 쓰고 네.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데 그냥 거기서 살아. 그런데 혼자 살아. 부인은 안 오는 데인데 부인이 오니까 안 오는데 거기 왜 가냐 혼자 사냐. 너를 사랑하거든. 예, 전윤아의 너를 사랑하거든. 크, 좋아요. 모두가 사랑해. 아, 그래서 무인도, 그래서 무인도. 옛날에는 그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있잖아. 아, 응? 무인도에 한번 살고 싶다. 무인도에 한번 살아봐요. 여름에 모기에 죽고, 겨울엔 추위에 죽고. 여름에 어떻게 살아? 그 모기. 아이고 겨울에 아우 추워. 전기도 안 들어와. 아우. 내 손병수님이 왜 무인도를 시켜가지고 무인도에 대한 얘기가 또 줄줄이 나오게 한 거야. 나는 갑자기 무인도 살고 싶은 충동이 살짝 느껴지는데 집에서 쫓겨나면 마누한테 쫓겨나면 무인도가 살아야지 뭐 어떡해. 갈게요 무인도로.
이렇게 힘들어? 응? 유인도만 힘든 게 아니라 무인도도 힘드네. 아, 정 떨어져. jazzradio.com. 아후. 아, 우리 선병수님께서 신청해 주신 무인도. 무인도는 쿠팡에도 안 뜹니다. 아, 알리는 뜰까요? 알리? 그쵸? 아, 오늘 뭐 정진영 대표가 안 나타나시네. 알리 귀신인데 우리 정 대표가. 아, 고맙습니다. 수산이님, 네, 선병수님 감사합니다. 아샤! 김수정님 감사합니다. 오, 예! 아, 김수정님 그 대머리에 그 하트는 뭐예요? 어? 대머리에 웃긴 웃는데 하트. 머리가 없어. 아우, 쟤는 머리 언제 날 거야, 저 머리는? 하트. 하나, 둘, 넷, 여섯, 다섯 개네. 아니야, 둘, 넷, 여섯, 일곱 개네. 얼럭키 세븐. 아, 그래요. 우리 선병수님 엄지척. 네. 그걸 여기서는 엄지 저거를 뭐라 하는지 아세요? 똥침이라래. 아유, 죄송합니다. 아, 진짜 너무 무례했습니다. 똥침이라래. 그걸 똥침이라래요. 똥침. 이영희 씨의 살아가야 할 이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수가 이영이 되는 분이 있네요. 나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영희, 이영희. 제가 볼 때는 이영이 되는 분이 그런 거 불렀다는 분이 없는데 살아가야 할 이유. 살아갈 이유, 살아가야 할 이유. 살아야 할 이유. 그런 노래 없습니다. 영 교수님, 살아야 할 이유. 그 자살할 사람한테 얘기는 그렇죠? 살아야 할 이유, 영 교수님 뭐 이런 그런 곡 없어요? 네. 이영이라는 가수가 그런 노래 세 곡 딱 있는데 그런 노래 안 왔습니다. 이영희. 네, 우리 어디 가셨나 봐요, 우리 영 교수님. 네, 그런 곡 없습니다. 너를 사랑하고도. 네, 이은숙님께서 신청했습니다. 너를 사랑하고. 이건 있어요. 네, 너를 사랑하고도. 나나나나. 천연아를 제가 참 좋아했어요, 어려서. 너를 사랑하고도 널 외로운 나는 가늘 수 없는 슬픔에 목이 메여와. 너무 좋아요. 네. 미스트롯에서 나온 거는 거기서 작곡해서 거기서 나온 거고요. 여기 바로, 네, 안 올라요. 3, 4개월 있다 나오죠. 이제 미스트롯이나 우리 가수들 이제 뭐라 그럴까, 어느 날 문득은, 네, 임영웅 버전이고요. 네, 어느 날 문득 찾아보겠습니다. 어제 그 미스트롯에서 우승한 친구는 중학교 3학년이더라고요. 아, 고등학교 1학년. 물이나 한잔 할게요. 고맙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 뭐 100원. 괜찮아요. 어느 날 문득 할 거예요.
지나면 현역 과한 친구 우승현 친구는 유진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10대 애들이 다 해먹어. 아 이제 뭐 나이 먹어서 설 자리가 없어. 그죠? 빅방울이 안 그래요? 10대 애들이 다 해. 어제 미스트롯도 10대. 지난번 현역과원 지난주에 했던 현역과원도 10대. 하나는 고등학교 3학년, 하나는 고등학교 1학년. 왜 이렇게 애들이 노래를 잘해? 애들이. 애들이 공부나 안 하고 노래만 했는지. 하긴 뭐 공부는 왜 해? 노래 잘하면 그냥 노래하면 됐지. 그죠? 아우. 그냥 노래를 하는 거야. 너를 사랑하고도. 아우.
김윤아 씨의 너를 사랑하고도 이윤승님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아, 오랜만에 80년대 7080 음악을 연주를 하니까 아, 저도 클리리 네,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름다운 연주. 아, 이게 전윤아 씨가 또 이뻐요. 아마 이 대학가요제에서 이걸 불렀을 거야 이분이. 일단 한참 나오다가 이거밖에 없어. 그 다음 곡은 네, 후속파가 없어. 별 볼일 없어졌죠. 네. 아, 네. 그래도 뭐 이거 한 곡 갖고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뭐 어느 분은 후계살일 하나 가지고 뭐 50년 먹고 사는 분도 있어요. 홍세민 씨라고. 후계살이라 이런 노래 하나 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 분도 계십니다. 아직도 뭐 그쵸? 네. 어, 이게 뭐죠? 호랑나비, 호랑나비. 김은국이도 호랑나비가 평생 먹고 사는데 뭐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데 뭐 그죠? 박보균의 남자는 울지 않는다. 물 안 울어요? 나도 우는데 난 남자 아닌가 뭐. 내 친구 박보균이가 아니, 어, 그 친구가 그 보균이가 아니구나. 아, 다음은 우리 수산이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사랑이에요. 아니 모두가 사랑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어딘데 뭐 어디 그래 세상 살이가 어디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두가 다 왼수 덩어리 같을 수도 있는데 모두가 사랑이면 모두 다 사. 이거는 교회 가면은 네, 다 여러분 모두가 사랑해요. 네 할렐루야 말이죠. 네 그렇죠? 해바라기 양반이 교회 다니시는 분인가? 뭐 할렐루야. 네 사랑은. 사랑은 네, 주는 것과 받는 걸까? 글쎄, 나는 받는다고 생각해. 홍 사장님 부르셨어요? 네, 불렀어요. 아니 그 사랑은 온유하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모두가 사랑해. 이거는 교회. 복음성가로 써야 될 노래야 이거는. 그렇죠? 그렇잖아. 모두가 이별이에요. 따뜻한 공간에는 수많은 층을 지어 이별이 있잖아요. 날이 시큰해지네. 이거 다 찬 복음성가로 쓰면 딱이야 이런 거. 응? 네 교회 여러분 열심히들 나가세요. 네 11조 헌금 제때제때 잘 내시고 네 11조 떼어먹지 마시고 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11조 떼먹는 거 죄악입니다. 아셨죠? 네.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 헌금, 네. 구역 예배 이런 거 잘 보시고 모두가 사랑이에요. 네. 모두가 사랑이에요. 들려드립니다.